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2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3월 월말 경마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 경마 왔는데요.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부산 경마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일경주에 8번마 폭풍질주가 취소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8번 폭풍질주를 대가리로 놓고 2번 칼라윈드에도 한방 때렸는데 8번이 취소가 되면서 뭐 1경주는 없던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9개 경주를 했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9개 경주 중에서 5개 경주를 때려잡고 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승부 경주를 4개를 잡았는데 2경주, 3경주, 7경주, 10경주 그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경주를 잡았죠. A급 하나, 메인 하나. 거기에 나머지 2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9개 경주 중에 5개 경주면 꽤 잘했고 많이 맞췄습니다. 그 중에는 한방 한방 역시나 조철 스타일 완짱으로 갖다 걸린 경주들이 또 있었고 3복승도 하나짜리가 좀 걸렸고요. 오늘 제일 먼저 첫 번째 승부처로 2경주 들어가자 그랬죠. 2경주 1번마 미스터 인디 인디밴드의 자마 1번은 대가리인데 대길이 팔렸던 14번마 제라게 완전히 꺾었고 준대길이 팔렸던 3번마 원더풀 이게 뭡니까 원더풀 페이거였나요? 자, 이놈도 완전히 꺾었습니다. 대끼리 준대끼리 완전히 꺾고 아쉽지만 주력이 아니라서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1번 7번 8.5배짜리 힐모아 방으로 3방 드렸습니다. 3방 대가리에 붙여서 3방 뭐 8.5배 6.4배 나왔는데 방으로 첫 스타트를 했고요. 그 다음 5경주에 완짱에 3복까지 한방 찍어 먹었습니다. 5번마 도미네이션이었죠. 5번마 도미네이션 대가리로 팔렸고 안쪽에 3번마 와이즈걸이라는 마필이 대끼리가 팔렸고 10번마 금화바니도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5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닌 자 우리의 대가리는 바로 8번마 BK룩스를 아예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들은 싹 꺾었죠. 오로지 완짱 8번 5번 완짱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거의 배당판 백판이었습니다. 6번마 에코굿 8번 6번이 한 7, 80배 나왔습니다. 5번 6번도 한 40배 나왔고요. 5번, 8번, 6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뭐 쌍승식은 뒤집혔고 복승식이 4.6배짜리 한방 3복승이 의외로 조금 나왔더라고요. 저는 한 40배는 나왔으려니 했더니 26.5배 많이들 3복승 사셨나봐. 완짱에 3복 또 시원하게 갖다 지져 먹었고 자 바로 다음 6경주였습니다. 자 요것도 재밌었죠. 10번마 에이스킬러 대가리 놓고 3번마 닥터그레이가 대끼리로 갔는데 그 외에 뭐 8번 치트키 9번 저스트 윈 많이들 팔렸습니다. 자 비록 받치기였지만 요것도 제가 세군역으로 딱 드렸죠. 10번 7번 7번 10번 쌍승식은 56배가 나왔어요. 7번마 골드캔디가 거의 아나짜리였습니다. 10번 7번 받치기 두 방에 들어와가지고 복승식 14배 쌍승식은 56.8배가 나왔었습니다. 자 6경주였고요.
자, 구경주에 또 멋쟁이 완짱이 갖다 꽂았습니다. 3번마 골든 위너는 대가리다. 2번마 에이커 스트림이 좀 불안하고 완짱으로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2번마 에이커 스트림 대길이 완전히 꺾어냈죠. 꺾어내고 3번 4번입니다. 유현명의 4번마 소니킹이지 쌍복식 3번 4번. 완짱으로 또 갖다 꽂아놓으면서 10.6배짜리 시원하게 갖다 한방또 꽂아 먹었고 마지막 10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10경주 제가 어제 요 징검다리 예상을 하면서 13번 14번 13번 14번 유현명이하고 뽀식이었는데요. 걔네들 둘이 대끼리가 팔리는데 요거 한번 찬스가 왔다.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하나 있다. 바로 2번마 알파 킹이지였습니다. 자, 유현명이가 타고 아쉬웠던 거. 자, 모준호 감량기 수태워놨던 2번마 알파 킹이지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였다. 15.0배짜리 쌍승식, 복승식 9.8배, 10배였죠? 2번, 10번, 컬링타임. 외곽에 14번 톱스카이. 거의 대길이 가까이 같은 거 완전히 꺾고 주력 한 방이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 이런 게 주력으로 한방 걸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주력 승부처에서 주력을 조금 배당의 욕심을 좀 냈어요. 한 30배짜리, 20몇 배짜리 이런 거 주력으로 제가 한 방씩 드렸었는데 주력으로 갔다 그런 거 중배당 한 20, 30배짜리 이런 게 뭐, 하루에 한 개만 걸쳐 들어와도 이거는 완전히 환불을 하는 건데, 오늘 뭐, 조철에 문자를 받으셨던 회원님들, 그런 대로, 뭐, 불만은 없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하고 한 20, 30배짜리 주력을 제가 한 서너 개 승부를 봤는데, 그게 중배당짜리가 하나가 안 걸렸습니다. 그런 게 하나씩 걸려줘야 되는데. 뭐, 조철은 택도 없는 그런 배당을 노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20배, 30배, 50배짜리 한 방짜리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만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부산 경마가 그렇게 끝났고요. 자, 이제 1호 경마 또 열심히 또 준비한 1호 경마가 좋은 결과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그 와중에 지금 막 우리 동료 예상가들은 문자하고 ARS 쓰고 상당히 지금 고생들하고 힘이 들고 있습니다. 조철도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뭐 반의 반 수준 되는 것 같아요. 반의 반. 근데 내가 또 힘들다 그러면 빵따다귀 맞게 생겼습니다. 우리 동료 예상가들이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여러분도 좋고, 우리 또 예상가 동료들도 같이 좋고 이래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래요. 우리 예상가 동료들이 많이, 힘들이 많이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얘기해보고 이래보면.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고 어른 축에 좀 들어가가지고, 많이 또 위로도 하고 또닥거리고 하고는 있는데 빨리 거리두기가 좀 하향 조정이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금주에도 금요일 토요일 조철의 문자 음성 함께 해주신 전국의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는 거는 여전히 손님이 적건 많건 다 그, 몰리는 시간에는 계속 몰리더라고요. 특히 그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시켜도 상관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꼭그 경주 당일날 하시는데 조금만 일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가요. 그리고 이런 분들 계세요. 입금을 하시고
뭐 이름도 안 보내주시는 분도 가끔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이 핸드폰 번호를 찍어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 거. 근데 이 핸드폰 번호가 끝자리까지 다안 와가지고 잘렸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당장 입금하신다면은 성함, 입금자 성함, 요 아래 조철의 직통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계좌는 요 양쪽에 지금 다 새마을하고 신안하고 두 군데 계좌번호 나가 있으니까 편리한 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28일 일요일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이런 거 영상 보시는 분들 영상 밑에 댓글과 좋아요 같은 거꼭 남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에 들어갑니다. 3월 28일 일요일 과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오늘도 일경주부터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일경주가 좀 약간의 혼전인데, 일경주부터 혼전인데 승부다. 뭔가가 있겠죠. 조철이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승부처라고 예고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일경주가 10시 45분이죠. 뭐, 늦게 오셔갖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할수 없겠지만은, 이왕 일요 경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일경주, 조철이 딸랑박스 승부 한번 볼게 있어갖고, 예고를 드리는 거니까요. 일경주, 첫 승부처를 출발을 해가지고, 1589, 11, 14. 1, 5, 8, 9, 11, 14.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중후반부에 있습니다. 8경주, 11경주, 14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 경마. 3월 28일, 일요일. 첫 번째 승부처. 자,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경주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오늘의 첫 번째. 자, 달러 박스가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일경주 예치권 5장만 때려도 멋쟁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달러 박스가 한 놈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요 일경주부터 적중이 만약에 삑사리가 나면 힘이 세지만, 일경주부터 우리가 한구라 때려먹고 들어가면 하루가 시원하죠. 전자보다는 좀 후자 쪽으로 기대를 하면서, 자, 일경주부터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 뒤에다 승부기 만땅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딱한 놈이 지금 승부기 만땅으로 걸려있는 달러박스 한 놈이 숨어 있는데, 일경주가 어영부영 보니까 혼전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승부를 하는데요. 조철이 볼 때는 요놈이 대가리인데, 이놈 저놈이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하고 있어요. 한 너덟 마리가. 조상범이가 기승을 하고 데뷔 전에 간을 봤던 8번 마 데스크탑. 데뷔 전에서 바로 들이댔던 박병윤이가 타고도 들이댔던 9번 마 불에 가서, 마필은 왜소하지만 선행출라인 나갈 수 있는 마필이죠. 경주 경험도 있고 입상 경험. 거기에 능검시 꼭 잡고도 여유를 보였던 두 마필, 11번 마 컴플리트 아너, 12번 마 매직 레코드. 두놈다 능검시 모습이 괜찮고 훈련시 모습도 괜찮았습니다. 조한별이가 타고 아쉬움이 남았던 14번 마 홀리데이 참. 자, 기승기수를 이혁기수로 바꿔놓고 유재길 마방에서 강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 마리 정도 배당으로 더 본다면 임기현이가 타고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얼레벌레 간만 봤던 5번마 티즈 파이팅까지도 가능권에 있겠다. 자, 그래서 안쪽에 1, 2, 3, 4싹 지워도 되겠고요. 5번, 8번, 9번, 11번, 12번, 14번. 자, 6마리로 압축을 합니다. 조철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떤 놈이 대가리라는 것도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경주는 대가리를 공개를 해드리고, 자, 이런 달러박스 경주에서는요, 제가 앞으로 지금 특히나 14마리가 출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시죠? 꺾어드릴 건싹 꺾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X표를 다 쳐놓으십시오. 자, 1번, 2번, 3번, 4번 싹 X표. 6번, 7번, 10번 X표. 거기에 13번 천운까지, 천문까지도 X표입니다. 자, 그러면 14마리 출주지만 우리는 6마리 갖고만 경주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5번, 8번, 9번, 11번, 12번, 14번. 자, 요 중에 승부기 만땅으로 걸려있는 조철의 달러박스. 자, 대가리 한 놈, 조철이 잘 뽑아놨으니까. 자, 1경주부터 한번 승부 한번 보자. 예고를 드립니다. 조철이 자신있게 한방 때려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한 보따리 시원하게 갖다 선물하고, 1경주 출발할 테니까요.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네, 5경주입니다. 5경주. 국산 육군의 1400 결정 A형 안말경주입니다. 안말경주 5경주. 자,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차. 자, 5경주. 자, 이번 경주가 제가 승부처로 지정을 한 이유가, 조철이 보는 대가리는 이놈인데 엄한 놈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11번마 스틸 더 패션입니다.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게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1번마 레드파인이 대가리 팔리는 것 같아요. 하만식이. 그래서 제가 바로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두 마리가 다 취평 마필이고, 하만시기의 1번마 레드파인은 1700에서 1400으로 거리가 내려왔고, 멀로기수의 11번마 스틸 더 패션은 데뷔전 1000m에서 이제 1400으로 거리를 늘려왔습니다. 자, 1번마 레드파인이 인기 1위 가는데, 얘가 발주가 좀 맹하죠. 발주가 얼레벌레한데, 물론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 상당한 근성을 보이고 취입으로 날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취평 마필들은 인기 1위 대가리 놓고 가기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얘가 직전 경주에도 뒤에 늦게 날라오면서 3착이고, 그전 경주 송재철이도 늦발했었고, 물론 뭐 4착, 3착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1번 게이트 하만식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요번 승부처의 포인트는 조철이 보는 대가리는 이거 11번만 스틸 더 패션입니다. 자, 이거 올드 패션드 자만데요. 한 가지 좀 찝찝한 거는, 요거 지난주에 1경주부터 점배당 팔리고 부러졌던 안토니오 기수 기억나시죠? 강서 프린스. 걔랑 같이 뛰었던 경주에서 얘가 2착을 했었는데, 그때 대가리 쳤던 강서 프린스가 선행 못 받으면서 점배당 부러뜨리고 1경주부터 배당 냈었죠. 자, 그런 게좀 하나 좀 변수인데, 그때는 뭐 강서 프린스가 선행을 못 받으면서 졸전을 폈다고 보고, 멀로 기수의 차분한 기승술이라면 제가 볼 때는 1400으로 늘어진 경주거리가, 자, 요놈 11번마
스틸 더 패션이 훨씬 더 잠재력이 더 보인다. 3세 한 마리고, 얘는 4세 한 마리고, 이 레드파인은 발주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자, 요놈은 딱 본전 받쳐만 가겠습니다. 레드파인. 그래서, 자, 요번 오경주의 조철과 함께 하시는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11번마 스틸 더 패션이 대가리다. 그러면 왜 승부겠습니까? 당연히 한방 주력 한방 맞거니 이 1번마 레드파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요 레드파인이 아닌 조철이 노린 한 군역짜리 맞건 짭짤한 중배당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이경주를 찍어먹기 승부 한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1번마 레드파인을 뒤로 돌려놓고 대가리 팔리는 거 11번마 스틸 더 패션을 대가리 놓고 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간다. 에, 아마 내일 현장에서 1번마 레이드파인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 상당히 더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현장에서 우리 조철 스타일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11번이 대가리가 팔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덜 팔리면 덜 팔릴수록 우리는 더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번마 스틸 더 패션 요놈에 붙여갖고 완장에 삼보까지 한방 시원하게 돌돌 말아서 먹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과천 오경주입니다. 찍어 먹기. 11번마. 스틸 더 패션 대가리로 놓고 완장으로 한방 지져 먹자.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와, 이게 우리 그 예상가들, 특히 그 조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승부처에서, 특히나 메인 승부에서, 이 완장으로 주력으로 한방 갖다 꽂아야 그게 상한가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승부를 해드리는 건데 야그 완장의 메인 한방 상한가가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번 주에 아따 아주 대가리 지진 나는데 메인 한방 상한가가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메인 승부의 주력 한 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맨 받치기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일요경마는 A급 승부 메인 승부에서 주력 한 방으로 꼭 갖다 쉘이 바르면서 멋쟁이 배당이 한 방씩 상한가 한 방씩 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요거 8경조로 첫 번째 메인 승부 5번마 블랙 머스크입니다. 블랙 머스크.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인데 자이 5번마 블랙머스크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는 취입으로 날라들어왔습니다. 뭐 직선에서 이 진로가 막히는데 이리 뚫고 저리 뚫고 뭐 복귀 보면은 상당히 전개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입력을 보여줬는데 바로 직전 경주에는 또 외곽에서 갈고 선행을 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8경주의 첫 번째 메인 승부의 대가리 블랙머스크 7번 아 5번마 블랙머스크 믿고 때려도 되겠습니다. 쌍복식 대가리 놓고 자 문제는 후차 예측권 20장 어디다 갖다 찍어 먹냐인데 자 직전 경주에 대가리 쳤죠. 11번마 안양 옥센. 김기배가 3착되고는 직전 경주 현종이 같다고 때려 먹었어요. 구장마방에 이현종이 다시 한번 탔는데, 자, 직전 경주에는 안쪽에서 외곽 게이트지만 잘 안쪽으로 붙어가지고 전개가 잘 풀렸던
네, 그런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 한개 올라갔는데. 자, 11번 마, 안양옥센. 선행 못 가죠, 이거. 선행 못 가고. 자, 11번 마, 안양옥센보다 훨씬 좋은 한 놈. 딱 걸린 한 놈이 조철이 레이더에 그냥 잡혔습니다. 요번 5번 마 블랙머스크가 제가 볼 때는 임기현이가 요거 앞선 갈고 다시 한번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5번마 블랙머스크가 앞선을 갈고 나가고. 자, 이 11번마 안양옥센이라는 마필이 다시 한번 선입권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14마리 출주하는데 지금 11번 게이트로 들어갔는데요.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외곽이지만 직전 상대들보다는 만만치 않은 놈들이 요번에 많이 출주를 했습니다. 직전에야 뭐이 볼트맨이나 럭키혼, 로 문야강코르, 소울메리트 이런 마필들. 자, 이런 마필들보다 훨씬 상대하기가 껄끄러운 마필들이 여기 한 두어 마리 정도 출주를 했는데 고놈에다 갖다 때리는 승부입니다. 일단 대가리는 5번마 블랙머스크가 맞는데 후착 한방 찍어 먹을 놈이 바로 이 11번 안양옥센. 얘가 아니라는 얘기죠. 얘를 이길 한 놈. 거기다가 한방 우리가 예측권 20장 한번 발라먹는 그런 승부처가 바로 8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만약에 11번만 안양옥센의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꺾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받치기 배당 한 4배 남짓 넘게 나오면 굳이 객기 안 부리고 뭐 본전 받치기는 가져갈 수가 있겠고 한 3배 정도 아래로 떨어지면 사정없이 날려버려야죠.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래서 자, 여기까지 승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직전 경주에 여러분들도 대충 조철이 좀 힌트를 드리면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놈입니다. 진로도 막히고 착차도 별로 없었는데 좀 늦게 날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11번마 안양옥센을 때려잡으러 갈한 놈. 자, 바로 5번마 블랙 머스크를 대가리로 놓고 블랙 머스크를 대가리로 놓고 11번 안양옥센이 아닌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후보군에 뭐 4번마 두손장군. 요 임다빈이 태워놓고 감량지수 태워놓고 직전에 장추열이가 아쉬운 4차 끈기 보였던 마필이죠. 거기에 신영철이의 7번마 불굴의 러너. 이게 직전에 신영철이가 대가리 까고 직전 경기에 조금 간 보고 덜 갔던 냄새가 나는 자 그런 마필이 바로 7번마 불굴의 러너고. 최근 꾸준하게 입상권에 3연속 입상 때리고 있는 8번마. 조철이 또 이뻐라는 최범현이죠. 1.5kg 감량에. 그 비록 직전에는 안양옥센한테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문세영이로 바꿔놓고 상태가 호전세로 올라온 자, 이 9번마 소울메리트도 직전 경주보다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런 마필들 중에 조철이 노리는 한 군역짜리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갖다 쑤셔 먹는 그런 마필이 딱 걸려 있다. 자, 바로 5번마 블랙 머스크를 놓고 예측권 20장 딱 걸렸다. 이런 거 무조건 먹어줘야죠. 최소한 방어라도 자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딱 많아봐야 세 군역, 아니면 좁히면 두 군역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를 하면서, 조철의 메인 승부, 완장.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8경주 기대하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승부차가 바로 다음 9경주입니다. 9경주 네,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 자 오늘 9경주 자 오늘 대체적으로 찍어먹기 승부가 좀 많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가는데요. 자 9경주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8번 마 프리맥스입니다. 이게 10월달 경주의 대가리 12월 경주의 2차 직전 경주의 3착이에요. 1등, 2등, 3등. 뭐, 한 단계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는 대가리. 직전에는 2착. 바로 직전에는 3착입니다. 문세영답지 않은 말머리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너무 느긋하게 탔다. 너무 느긋하게 탔다.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경주거리를 1400으로 늘려갖고 출주를 했습니다. 실수 없겠다. 자 인봉춘 마방에서 자 문세영이한테 다시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8번 마 프리맥스. 자 요거는 대가리가 왔는데 요번 경주 승부처 요번 경주 승부처 5마리로 압축을 합니다. 5마리 앞에 선행 가문은 갖다 꽂을 수 있는 임다비니 자 2번 마 엉클모가 있고요. 다시 한번 선행 출하에 나갈 수 있죠. 2번 게이트. 자, 직전 경주에 멋떨어진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왔던 송재철이의 3번마 수리수리마. 이게 직전에 승군전 맞아가지고 한 템포 쉬어갔던 5번마 블루마카롱. 좀 덜 갔습니다. 여기서 블루마카롱. 자, 내가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이티 뉴. 항상 착승권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1등, 2등, 4등, 2등. 안토니오 기수. 6번 마, 마이티 뉴. 거기에 외곽에 취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14번 마, 로게 제왕. 직전에 수리수리 마이티 뉴에 이어서 아쉬운 3차기였는데, 철경이. 자, 이번에 누굽니까? 빠따종 김영근이로 또 바꿔놓고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14번마 로게 제왕까지 딱 5마리로 압축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14마리가 뛰지만 자 우리는 6마리 갖고 경마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일단 대가리도 8번마 프리맥스를 여러분들께 선정을 해드리고 자 후차 5군역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먹는 건데요. 뭐 이 마필들 이외에 엄한 놈이 들어오면 또 조철이가 닐일이 만보 되는 겁니다. 예측권 5장 또 날라가는데요. 뭐 날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조철한테 한방 걸릴 것 같아요. 자 그중에 최근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이티 뉴 이놈한테 대끼리 표가 쏠릴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마이티 뉴에다 때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지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 마필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 한 놈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면서 자 요번 경주는요 8번마 프리맥스가 실수만 안하면 뭐 적중이 그렇게 어려운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짭짤한
한수를 기록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구경주 찍어 먹기.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지금 딱한 구역 찍어 먹을 만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건방지게 메이드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죠.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예상하면서. 하지만 내일 현장 가면은 배당이 얼마나 바람이 불지 모르겠는데, 6번마 마이티 뉴가 아닌 짭짤한 준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구경주 찍어 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 14. 이제 돈 만든 거 굳혀야죠.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메인 승부 두 개. 후반부 11경주, 14경주. 11경주, 14경주. 자, 메인 승부 이제 두개 남았어요. 11경주가 달러박스고, 14경주도 달러박스입니다. 자, 오늘 찍어 먹기 세 개, 달러박스 세 개인 것 같은데, 여섯 개 중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최대 승부처,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달러박스 예치권 20장 한방 때리러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자, 그리고 11경주는 현장에서 아마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 모르게 아마 배당판이 막 이거 중구 난방으로 뚫려 있을 겁니다. 뭐 하나 대가리로 주르륵 뚫리는 게 아니고 여기도 뚫리고 저기도 뚫리고 헷갈리는 배당판 있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번에는 뭐 분위기 이상한데 뭐 터질 것 같은데 배당판이 왜 이래?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걸 알고 배당판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혼돈이 올 리가 없죠. 이미 그렇게 뚫릴 걸 알고 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경주에서 뭐가 하나 바람 불어갖고 한놈 놓고 쭈루룩 뚫리면 그런 놈은 개바람 불고 못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거는 대가리 하나 놓고 뚫리는 그런 편성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1번 프리마니케부터 해가지고, 2번마 영광의 미소, 임기현이로 바꿔놨죠. 다시 한번 인코스 들어왔는데, 얘는 뭐 인코스가 그렇게 좋을 일은 없습니다. 뭐 선행형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만 훈련 잘 해놨고, 임기현이가 또, 현종이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꾸준한 모습 보이고 있는 4번마 포에버 원. 직전에 아쉬웠던 3착 빅투아로 다시 한번 칼 갈고 나오는 5번마 최고 캠프. 자, 22조 안집산에서 안집산님이 또 우리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뭘로 태워놓고 안 되니까 이제 문세영이 태워놓고 경주 거리 좀 줄여가지고 한구라 해줘라. 산뜻한 스팀 좀덜 팔리는데 충분한 가능성 있는 조판이고. 자, 요것도 좀덜 팔릴 것 같습니다. 2역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2역이죠. 기습 선행. 7번마 런던 퀸입니다. 데뷔전에서 김기배 기수가 선행받고 한 바퀴 갖다 꽂았던 마필. 역시나 그 다음 경주, 직전 경주 나와서는 또 팔리고 뒤졌죠. 안 팔릴 때 대가리 치고. 백판짜리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W만 해놓으십시오. 포스트원. 33조 거 문성혁이 탔는데 이게
분명히 직전에 12월 19일 날 방구를 한번 꼈는데 직전 경주 보여준 게 없습니다. 자, 요런 거 우리 33조 배당 두 팀에 먹는데 또 일가견이 있는 마방 아닙니까? 훈련 잘 해놨는데. 자, 10번마 포스트 위는 W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 한 놈을 놓고 들어가는데,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요번에 가장 유리한, 전개에 유리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등짝도 조철이 마음에 딱 들고, 전개 풀어나가기 좋고, 한데, 1번, 2번, 4번, 5번, 6번, 엇비슷하게 팔릴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마리 대가리로 놓고, 이거는 무조건 한 10배 이상 정도는 보장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든지 간에, 세 군역 정도로만 압축을 하면, 세 군역 정도로만 압축을 하면, 이거는 짭짤한 그런 경주입니다. 1번마 프리마니케, 자, 2번마 영광의 미소, 임견이로 바꿔놓고, 4번마 포에버원, 꾸준히 상승세 그래프죠. 5번마 최고 캠프도 직전 경주 빅토하로 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칼 갈고. 자, 22조 안집산에서 문세희 카드 불러놓고 SOS 쳤어요. 산뜻한 기쁨. 배당이 나온다면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2역이 태우는 7번마 런던킹까지. 자, 요 안에서 여러분들께 적중 마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 안에서 적중 마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 분명히 대가리 잘 잡아서, 축잘 세워서, 멋지게 한구라. 이건 메인 승부가 그냥 걸린 겁니다. 제가 이거 최대 승부처라고 써놨죠. 이건 여러분들께 상한깜방 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대가리 딸라박스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조촐하고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11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오늘 세 번째 메인인 14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의 1800 핸디캡, 국산 4군의 1800 핸디캡,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군 똥말 드립니다. 4군 똥말. 경주거리 1800인데, 이1800안 뛰어본 마필들이 또 대부분이고, 그놈들이 또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혼전성 접전으로 마필은 오랜만에 11마리 뜁니다. 전부 14마리씩 뛰다가 오랜만에 11마리로 뛰는 14경주입니다. 자, 그만큼 국산 4군에 1800 나오는 이런 애들은요, 한마디로 좀 발전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는 애들, 그냥 여기까지인 애들이 거의 다 뭉쳐서 요번에 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경주도 우리가 맞춰서 적중만 하면 되는 거죠. 잘 뛰는 놈들만 뛰는 경주 맞추나, 똥말들 뛰는 경주만 해서 맞추나, 우리는 돈 먹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14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죠. 예측권 20장. 자, 1,000만 원 찾아가지고 룰루랄라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만우절인데, 만우절날 거짓말 같이 와이프 분들한테 용돈도 좀 주시고, 오늘 돈 따서 이긴 걸로 지갑에다 돈좀딱 챙겨 놓으셨다가, 자제분들 용돈도 좀 주고, 부모님들 생존해 계시면, 아직 살아 계시면 효도도 좀 하시고, 집에 계신 사모님들한테 쑥 하고 돈좀 한번 찔러 넣어줘 주시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사모님들. 저희 애기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갖다 주든지 간에
가 웃돈이 생기면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반찬이 달라지죠, 반찬이. 자, 이번 14경주 메인 승부 멋지게 한방 맞춰가지고, 이 마지막 경주, 14경주 맞추는 돈은, 소고기 한우 A 플러스 등급으로 사갖고 집에 들어가는 자금 마련하는 겁니다. 괜찮네. 자, 14경주 자신 있는 말한 마리. 요번 경주, 조철이 여러분들께 좀 힌트를 드리면, 결국 14경주에는 조철 스타일의 월요일 방송에서, 조철 스타일 월요일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바로 금화필입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의 조철도 있고, 최영찬 의원도 있고, 오영렬 기자도 있고, 최영 의원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월요일 날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 요놈이구나 한 마리가 딱 나와 있습니다. 훈련도 좋다고 나왔고 추천마도 나왔고 거기다 이제 조철까지 추천을 합니다. 세 명의 눈에 다 같이 합이 맞춰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각 예상가들끼리. 그런데 요번 경주는 우리 전문위원들 세 지서 의견이 다 맞았어요. 대가리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주력 한 방까지는 갈수 있는 마필. 저는 대가리로 갑니다. 직전에 완전히 꼬였던 놈이죠.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 금방 대번에, 아, 요놈 대번에 아십니다. 자, 1번 마 켄터키 망치부터 해서 2번 스트롱 벌처, 4번 낭만스타, 6번 만석지기, 8번 정문 서미트, 10번 다이아키, 11번 라온 제임스의 감량까지. 자, 11마리 단출한 출주에 요번에 딱 걸린 4군 똥말 경주, 14경주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요번 경주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갈수 있는 달러박스 한 놈이 숨어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14경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는요, 직전 경주에 경주가 꼬여서 망쳤던 그놈 달러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기승기수도 마음에 드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또딱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한 자리 왔다. 자, 14경주 예치권 20장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경주. 자, 요거를 기분 좋게 먹고 우리가 다음 4월 첫 주경마를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자, 14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예치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14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일요경마 승부처 같이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께 배팅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승부처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1경주를 스타트 해갔고요. 1, 5, 8, 9, 11, 14. 1경주부터 승부한다 그랬습니다. 1경주에 노리는 달러박스 한 마리 있다 그랬죠. 자, 1경주부터 무조건 적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1경주 조금 서둘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경주가 또 승부입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1경주 승부처인데, 막또 허덕허덕 오셔가지고, 막 입금하니 뭐하냐 정신없어요, 진짜로. 내일 1경주 조철이 진짜 자신있게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문자 신청 요 방송 끝나면 바로바로 요 양쪽 계좌 있죠? 요 계좌에다가 문자 신청하실 분들 입금 바로 해놓으시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그래야 내일 아침에
바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신청 조금 일찍 해주시라고 좀 부탁 말씀 한번더 드리고, 자, 요 방송 끝나면서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3월 28일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일요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